네, 오늘의 증권사 키워드입니다. 역대 최대 덴티움의 리포트인데요. 미래에셋 증권에서 이 덴티움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주력 시장인 중국 시장의 성장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건데요. 3년 만에 연간 영업이익률 20%를 회복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러시아 경제 제재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다들 평가를 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줄줄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실적이 그 4분기가 국내 기업이 실적 피크를 찍고 올해부터 좀 꺾일 것이라는 전망 많거든요. 예. 네, 근데 이번에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았고 올해도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치과용 의료기기 생산업체, 예. 그중에서도 임플란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 고성장을 보이면서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구강용 디지털 장비 부분에서의 매출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인데 그중에서 구강 스캐너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스캐너를 통해서 이제 입안 전체를 촬영을 한 다음에 예. 이 결과물을 3D 프린터로 이제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구강이 이제 그대로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한다면 80억까지의 치아가 있는 거거든요. 치아 모양이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치아 모양이 이제 제각각이기 때문에 임플란트라는 것이 단 0.1mm라도 어긋나게 됐을 경우에는 불편함이라든지 불량이 나올 수 있어요. 3D 스캐너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만회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 시장 자체를 보면 성장률이 이제 임플란트보다 영상 스캐너 시장의 성장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품목별 성장 추이를 봐도 그렇고요. 또 중국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 기업 최초로 그 CT 판매 허가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좀 빠르게 침투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성장률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변수가 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영향입니다. 현재 예. 덴티움의 그 매출 비중 중에 10% 정도가 러시아니까 이게 뭐 엄청 크다라고 말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무시할 정도로 작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기로는 러시아 매출 둔화 영향은 전체 실적에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예. 지금의 러시아 사태가 아주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에 분명히 일정 부분에 타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덴티움을 매수 관점으로 보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러시아 관련된 그 매출 추이 변화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국내 건강보험 임플란트 확대 적용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65세 이상 노령층에 2개까지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앞으로는 그 65세 이상이 아니라 60세 이상으로 이제 건강보험 연령 자체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2개가 아니라 지금 4개까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원래 임플란트가 이제 앞니에는 원래 적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앞니에는 또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됐을 때 가장 꺼려지게 되는 것은 역시 가격입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저렴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에 80에서 100만 원 정도는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또 치과도 최소한 5번에서 6번 정도 방문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불편함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예전보다는 임플란트 시술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술 발전을 좀 많이 한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3D 스캐너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요. 가격적인 부담도 많이 다운을 시켰다라고 보니까 덴티움을 포함한 임플란트 업체에는 당연히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매력은 상대적 저평가 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12개월 예상 PER이 9배다.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 그거는 오늘의 주가 급등을 반영하지 않은 거라서 오늘의 주가 급등까지 고려를 하면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업계 평균 PER이 한 19배 정도 되니까 예. 그래도 업계 평균보다는 훨씬 더 낮은 PER이니까 상대적 저평가 매력은 아직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일단 매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오늘 단기 급등이 좀 너무 오버슈팅이 나온 경향이 없지 않아요. 지금 고점 부근 직전 고점이었던 가격, 올해 초고점이죠. 올해 초고점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에 뚫어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7만 원대 초반까지 조정을 받고 재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또 갭이 떴죠.
또 이 갭이 매물이 많은 상황에서는 메우고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7만 원 조정까지 그 기다렸다가 예.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끊어가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덴티움 오늘 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22% 넘는 상승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였죠? 한 35% 이상 올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네. 그래서 잠시 좀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접근하는 이런 방법을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치과 섹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어쨌든 디오도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이슈들도 남아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2, 3위권에게 수혜가 될 수 있는, 반사에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두 기업 중에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보시나요? 오늘 장에서 디오 같은 경우도 5%대 강세력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목표가는 또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디오 쪽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덴티움이 반사 수혜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해외에서도 이제 1위 업체기는 하지만 예. 지금의 거리 정지 이슈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되면 덴티움으로 수요가 좀 이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현재 시점에서 뭐 상장 폐지까지 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 재개가 될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거래 정지가 장기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이슈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기술력을 봤을 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와 덴티움 중에 누가 더 월등히 뛰어나다? 그렇지 않다? 예.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는 것은 임플란트를 선택하게 됐을 때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덴티움이 분명히 반사수혜가 있다라고 보고 오스템 임플란트의 거래 정지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반사수혜는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